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두고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표준 근로계약서 대신 자율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력 행사에 나설 예정이라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금남로의 한 작은 식당.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종업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님까지 줄어 식당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수입은 불황이라고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종업원은 이제 불가피 또 이제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사실 있고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시급이 또 10% 이상 오르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을 따르면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해 자율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준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제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정부가 좀 들어주시오 하소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 무효화 투쟁이 강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상공인들은 1인 천막 농성과 단체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